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콩이를 위한 미영철쌤의 선물 같은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 향기 물씬 풍기며 콩이네를 찾은 김쌤. 오늘따라 더 스윗하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세 마리, 네 마리. 안녕. 한미, 나고, 새끼. 또 새끼예요. 꼬리가 그럼 아빠? 네, 아빠예요. 조상 수술은? 아, 못했어요, 아직. 아직이요? 애기들이 4개월 차까지 젖을 물어가지고 병원에서 못한다라고 하네요. 아빠 고양이 조성을 시키시는 거죠? 아빠 고양이는 이사 온 지 3개월이 지나서 애들이 어느 정도 적응기가 지나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못 시켰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콩이가 맨 처음에 이 집에 네. 왔던 거예요? 네, 저희 맨 처음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호범이 오고 네. 우리 오고 족구 오고 그리고 새끼들 네. 5개월 전에 태어난 네. 거고 기간이 길진 않은데 가족들이 되게 대가족이 된 네, 거네요. 갑자기 늘어났어요. 제가 좀 이것저것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행동이 일어난 뭐 시기라던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좀 따져봐야지 네. 정확히 뭘 해줘야지 콩이가 좋아질 수 있을지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콩이를 되게 많이 예뻐해 주셨던 분이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엄마요. 아, 어머니가 이렇게 되시고 나서 그 바로 직후부터 좀 콩이가 많이 안 좋았나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난 시점부터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보호자분도 되게 슬프셨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에 공황장애 올 정도로 그쵸? 네. 어떤 상황들이 지금 콩이한테 있었는지 저는 이제 정확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콩이가 밤에 또 어떤 모습인지 이런 모습들 관찰캠에 담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금 제일 큰 문제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두 잠든 밤에 활동을 시작했던 콩이었는데요. 오히려 근데 한밤중에 많이 움직이네요. 원래 저 모습을 애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생에서 사냥감 해서 잡고 나면 숨길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 장난감에다가 하잖아요. 오히려 좀 담요 과정이라서 저는 이 모습이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고양이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일단 이걸 어떻게 좀 숨겨놓고 자기 것만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보여요. 이 모습에서. 그렇다면 콩이가 밤마다 운 이유는 뭘까요? 계속 울죠. 우는 모습 보이시죠? 거의 매일 저렇게 우나요. 저거는 분명히 본인이 부족하고 필요한 게 있어서 우는 거거든요. 저렇게 울게 되면 이제 보호자분이 나와서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근데 콩이는 관찰캠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봐도 다른 고양이들하고 유대감보다는 사람하고 유대감이 훨씬 큰 아이예요. 다른 고양이들이 조용해지면 아 이제 나 좀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되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이러고 지금 우는 거예요. 콩이는 원래 어렸을 때 사람이랑 같이 혼자서 사는 시간이 워낙 길었고 그러고 나서 호범이가 와서 이제 같이 살기는 했지만 그때도 고양이 마리수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새끼 고양이들까지 한꺼번에 세 마리가 또 노는 거잖아요. 저 사이에 끼어서 놀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콩이가 예전에 그 어머님으로부터 헤어지고 나서 받았던 그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 이별의 슬픔 이 부분은 오래 가진 않았어요. 길어야지 뭐 한 달? 대신에 같이 생활하는 보호자분이 힘들어 하시는 거 이제 그 상황 때문에 콩이가 좀 더 무기력해진 게 있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집에 고양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혼자 자기가 단독으로 사냥놀이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걸 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콩이 절대 지금 잃어버린 가족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밤에 울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같이 있는 가족하고 더 잘 지내고 싶어서 지금 계속 호소하는 거거든요. 보호자는 미처 몰랐던 콩이의 속사정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더욱 문제인 건 콩이뿐 아니라 다른 녀석들도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 한 공간에 지금 고양이가 워낙 여러 마리 있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콩이가 지금 우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긴 한데 방금 쪼꼬가 새끼한테 하는 행동은 일단은 이 공간에 고양이들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이런 다툼들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지금 집에 들어와서 되게 좀 놀랬던 게 중성화 수술을 아직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두 달 뒤에 새끼들 네 마리 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고양이들은 그 사이에 또 발정하고 또 교배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젖먹이 때 남자애를 빨리 중성화를 시키셨어야 돼요. 진짜 남자애는 당장 내일이라도 중성화 진행하셔야 돼요. 약속하실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솔루션 콩이 위해서 일단은 솔루션들 진행을 좀 할게요. 첫 번째 솔루션 시작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어디 가냐? 일단은 여기 콩이 만의 전용 놀이방. 네. 앞으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만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다른 고양이들 못 들어오게 문은 항상 닫아놓고. 네. 진행하셔야 돼요. 하실 거죠.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려와 볼까요, 콩이? 아직은 좀 낯선가 본데요. 지금 되게 불안해서 조금만 볼게요. 어떻게 있는지. 낮 시간에 자기가 충분히 놀고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꼭 놀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밤에 사람 찾아서 우는 것보다는 자기도 이제 피곤하니까 그 시간에 잘 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은 되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내려갈지 말지. 그렇지. 아, 괜찮아. 드디어 모든 탐색을 마치고 내려온 콩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보호자 곁으로 향하는데요. 콩이, 간식 하나만 줘보실래요? 이렇게 손으로. 그치. 해가지고. 콩아, 간식. 간식? 콩아, 간식? 오, 그래도 많이 편해졌네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긴장감 풀어줄게요. 자, 콩이 여기 있네. 이건 아저씨가 주는 거네. 오, 잘했다. 좋아요. 맛있다. 콩이가 여기에 와서 자기 혼자 이렇게 관심 받고 자기 혼자 사랑받으면서 간식 먹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자기한테는 뭔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울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뭐야? 오이구. 그렇지. 이렇게 노는 거. 그리고 이짜. 예전처럼 사냥놀이 실력도 마음껏 발휘하는 콩이. 좀 놀아본 솜씨죠? 엄청 좋아하네요, 노는 거. 오, 이렇게 놀고 싶은 걸 못 놀았으니까 지금까지 다른 애들 때문에 맨날 피해 다니고. 엄청 사냥꾼이 있는데. 우와, 이거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걸 좋아해. 그동안 무기력하던 콩이가 오늘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하루에 세 번, 한 번에 10분에서 15분씩 놀아주시는 거 계속 하시고요. 다른 고양이들하고 또 친하게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세 번 놀이 중에 한 번은 두 아이가 들어와서, 콩이 파트너가 들어와서 같이 노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방은 그냥 이렇게 열어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고양이들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집에 다른 아이들 전부 다 케어하실 수가 없으니까 집안 온 곳곳이 다 사냥터가 되도록 그거 밖에 나가서 준비할게요. 집에 최대한 여러 군데에 먹이 퍼즐들을 설치를 할 건데 먹이 퍼즐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냄새 맡고 보고
머리 쓰고 노력해서 먹을 게 생기면 그게 거기 퍼즐이에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 이렇게 킁킁볼 같은 거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먹을 것들 껴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놓고 자 이거는 그냥 계란 담는 계란판이거든요. 근데 애들이 입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해야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 종이컵에다가 놓고도 만들 수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놓고 던져놓고 아이들 놀이하면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 배치해 주시면 돼요. 이제 집안 곳곳에다 배치를 할 거예요. 이런 데도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숨겨놓고 그리고 이것도 애들이 지금은 가운데 다 모여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분산시키는 게 이거의 목표예요.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들 모여 있으면 싸움 날 수밖에 없어요. 담요광장에서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오, 어떻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오! 오! 기특해라. 진짜 애들한테 오늘이 이사 가고 나서 진짜 처음으로 있는 선물 같은 하나네. 아이고 귀여워. 콩이도 분리된 공간에서 먹이 퍼즐 3매격인데요. 잠시 잊고 살았던 간식 먹는 즐거움에 푹 빠졌습니다. 지금 7마리 고양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사냥터를 이렇게 다 분산해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현재 이 총체적 양국을 벗어날 방법이 없지. 남은 거는 보호자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 쓰실 수 있냐. 이거 한 가지 남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저희 콩이가 많이 시무룩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려동물도 같이 사는 반려인의 감정에 따라 아이들의 상태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도 알았고 이달 안에 증상을 꼭 다시 시키고 최대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노력해야죠. 그래서 건강히 오래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일주일 뒤 보호자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내일 보호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콩이. 이제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무기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네요. 콩이야, 더도 말고 지금처럼 쭉 행복하길 바랄게. 아,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면 반전이었어요, 나름. 우리 콩이가 다묘 가정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그 콩이의 좀 무기력함의 원인이요. 새로운 고양이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되나요? 어때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고양이들은 다묘 가정의 경우에는 각자의 것을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밥그릇, 내 숟가락, 내 젓가락 그거 같이 쓰면은 서운하잖아요. 그래야지 자신이 누리던 공간적인 행복감이나 뭐 독점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새로운 고양이가 들어오게 되면 감소가 돼요. 뭐 둘째가 많은 것을 빼앗고 독차지할 경우에는 원래 있던 아이 같은 콩이 같은 경우는 본의 아니게 많은 것을 좀 뺏기거나 박탈당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어른 고양이들은 새끼 고양이들이 오면은 좀 양보하는 습성이 있어요. 맞아요. 뭐 놀고 있다가도 호범이가 와서 놀려고 그러면 쓱 피하고 쓱 피하고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노는 것 자체가 이제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애가 무기력해 보이고 그래서 둘째 고양이가 생겼다 그럼 첫째 고양이는 꼭 격리된 공간에서 혼자만의 사냥놀이 맞아요. 그리고 혼자만의 간식 먹는 시간 이런 부분을 꼭 챙겨주셔야지 이제 무기력하지 않고 둘째 고양이랑도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콩이가 좀 못된 애였으면 막 때리고 막 하악질하고 할퀴고 그랬을 텐데 콩이가 애가 착하니까 착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묘가정 우리 집사님들 절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꿀팁은요. 둘째가 와도 첫째를 잊지 말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외로운 콩이의 선물 같은 하루 여기서 이제 저희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주말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보호자님들, 가족과 함께, 우리 반려묘들과 함께 정말 선물 같은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우리 또 만나요. 시즌 1, 2 통틀어서 정말 쟤는 역대급이네. 미쳤어 지금. 안 돼. 야! 아, 미치겠네.